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한번 볼까요? 이쪽이 아침에 6시 정도에 해 뜨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해 뜨는 날씨가 아니네요. 바퀴가 이상해서 브레이크 나사를 두번 정도 조절해서 다시 출발해요. 숙소 위치는 좋은데 아침 일찍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이 안 보여요. 이동하다가 편의점이 보여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어야겠어요. 아침에 식당에 문 여는 곳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지금 아침을 사 먹고 있어요. 배낭 여행자를 보면 마음이 설레요. 옛날 생각이 나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드론도 못 띄우겠어요. 드론 그냥 날아갈 것 같아. 조금 지나가니까 영업하는 식당들이 많더군요. 배부르면 문연 식당들이 많이 보여요. 문무대왕릉 역사책으로 배웠던 곳인데 오토바이 타고 여기를 처음 와본 곳이죠. 직접 보면 그 역사책 그 배웠던 그 웅장함보다는 뭔가가 좀 초라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드론 좀 날리고 싶은데 날렸다가는 제어가 안될것 같아요. 너무 심해. 가다 보니까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이 근처에 있더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왔다 가는 거죠, 뭐. 안녕, 원자력 발전소. 나 왔다 간다. 울산 시내 입구인데, 역시 시내는 막혀요. 시내 벗어날 때까지 계속 막히더라고요. 드론 금지라고
아니 큼지막하게 써 있는데 근처에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그 일대가 다 금지인 것 같아요. 간절곳에 왔는데 이곳까지 오는데도 많이 막혀요. 울산 시내가 장난 아니게 막히네. 그리고 트럭들도 많고. 여기는 대송마을 간절곳. 9,000원짜리 짬뽕이 무작위 막대기에 맞네. 기장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계속 막혀요. 역시 도시는 도시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 중간중간에 영상도 찍고 느긋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뉴스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통영까지 가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부산을 왔다는 거에 목표로 삼고 밀양 쪽으로 다시 올라가야겠어. 어쩔 수가 없어요. 비 맞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 싫어가지고. 태풍만 안 올라오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밤에 야경을 봐야 좀 멋있겠는데 어쩔 수가 없죠.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부산까지 와준 이 빨갱이 할아버지 수고했어. 하지만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현실 수고해야겠어. 다행스럽게도 아직 빵꾸가 안 났어요. 튜브를 지금 두 개를 여유분 주게 가지고 왔는데도. 여행하면서 더러워진 옷들을 세탁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밀양 쪽으로 넘어가요. 여기는 완전히 2단밖에 못 올라가. 2단. 와, 씨. 3단도 안 되네. 3단도. 와. 3단 놓고 이빨 땡기고 안 돼. 와.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풍력 발전기가 보여요. 생각지도 않은 게 있어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정상에 올라오니까 풍력 발전기가 보이네요. 어둡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막 으슥한 느낌이 드네. 으슥해. 뭐 지나가는 차가 있어야지. 와. 올라올 때보다는 내려갈 때가 좀 나아요. 좀 편하기도 하고. 왼쪽으로는 낭떠러지거든요.
아예 깜깜할 때는 그 위험한 걸 잘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어두울 때는 약간 뭐랄까 느낌이 이상해요. 아, 오사켄 더럽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미디엄을 13km 정도 남겨놓고 크게 보이는 식당에 저녁 먹으러 들어가요. 저녁을 든든하게 먹으니까 이제 느긋하게 가야죠. 여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 아까도 차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완전히 깜깜하네, 깜깜해.